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김동욱 선수가 은퇴 후에 준자강 자강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동욱 선수의 여러 가지 장점을 알아보고 파트너를 바꿔 나가면서도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김동욱 선수처럼 칠수 있을지 싹 알아보겠습니다. 풋워크. 김동욱 선수는 어떤 상황이든 타구한 뒤에 코트 정중앙에 돌아오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직접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밑에서 타고 할 때는 언더클리어를 높게 길게 치고 수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커트 이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코트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공을 올려버리면 파트너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김동욱 선수는 이 공을 커트로 처리하고 공격권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후 상대의 언더클리어에도 미리 코트 정중앙에 있었던 김동욱 선수는 어렵지 않게 후위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마 김동욱 선수가 단식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 경기를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제가 무리한 플레이를 해도 뒤에서 항상 안정적으로 커버를 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호가 고마워. 경기 중에 후위를 이동하는 스텝의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뒤 돌아 앞으로 뛰어가는 방법, 바로 뒷걸음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그렇다고 뒤를 보고 뛰어갈 수는 없으니 뒷걸음과 사이드 스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뒷걸음질은 하체의 특정 근육에 부하를 가하며 무릎과 고관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에 비해 사이드 스텝은 하체의 전체적인 부하를 가하며 특정 근육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선수의 경기를 보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노터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마지막 발에 있습니다. 왼손잡이인 김동욱 선수는 마지막 발은 무조건 왼발로 끝납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마지막 발이 오른발이 되어야겠죠? 오른손잡이의 경우 마지막 스텝의 발이 오른발인 이유는 라켓 스트로크의 효율성과 몸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끔 스텝이 꼬여서 이렇게 막 달려가서 공을 치게 되면 반대발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고 셔틀콕을 강하게 타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손 같은 발로 나가게 되면 펜싱에서 찌르기와 비슷하죠? 더 멀리 있는 공을 효율적으로 타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회전을 더 쉽게 할수 있어 더 강한 스트로크 구사가 가능합니다. 정교한 커트. 커트 스윙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손목 스냅을 이용한 커트이고, 두 번째는 팔의 감각을 이용한 커트입니다. 팔은 라켓의 전체 움직임과 공을 타구하기 위한 힘과 각도를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의 감각만을 이용하여 스트로크를 구사할 경우에는 라켓 헤드의 속도가 늦어져 네트에 걸려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목 스냅만 사용하면 라켓의 제어가 어렵고 셔틀콕의 비거리를 더 섬세하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목 스냅만 이용한다면 손목 부상의 가능성이 있고 강하게 타구하는 스트로크를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김동욱 선수는 이두 가지 스윙의 장점들만 취합해서 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네트에서 뜨지 않고 보다 정교한 커트가 가능한 것 같아요. 커트의 퀄리티가 높다 보니 다음 공은 공격 찬스, 곧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 중에 김동욱 선수가 팔의 감각과 손목 스냅을 둘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레슨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감각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 감각에 너무 의지하잖아요. 좀 팔로 쳐야지, 팔로. 커트가 자주 걸리거나 네트 위로 많이 뜨는 분들은 이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사용해서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매싱 코스. 김동욱 선수와 경기를 하면 스매싱은 날카롭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힘으로 상대방 수비를 뚫는 게 아닌 노터치로 인해 득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동욱 선수의 스매싱 자체도 엄청 강력하지만 직선 사이드라인 코스를 노린 스매싱은 정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직선 사이드라인 공략은 아웃이 될 위험 부담이 크지만 득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김동욱 선수가 직선 사이드라인으로 때리기 전에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때려놓고 상대 선수들을 가운데로 몰아넣은 이후에
사이드라인 코스 공략을 자주 합니다. 수비 자세를 완벽하게 갖춘 상대 선수 몸쪽으로 스매싱을 하다 보면 체력도 금세 빠지고 오히려 득점할 가능성보다 되치기를 당해 실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이! 오,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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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상대 선수가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만 스매싱을 해도 굉장히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방향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셔틀콕이 상대 코트까지 가는데 가장 최단 거리로 보낼 수 있는 루트라서 셔틀콕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시티.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겨가 막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가 고마워. 됐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